하빈이 여기 앉아. 아빠 옆에. 얘들아, 얘들아, 이걸로 우리 배드민턴 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어, 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작지?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왜 안 돼, 이거? 우리 이제 시작하자. 편 먹고 하자, 편 먹고. 하빈이 엄마랑 아빠랑 누구랑 편 먹고 싶어? 하빈아? 하빈이 엄마랑 할 거야, 아빠랑 할 거야? 엄마야. 엄마랑 할 거야? 좋아. 하빈이가 오늘 먼저 고르는 날이라 엄마랑 편을 먹기로 했거든? 그럼 하율이는 아빠랑 편 먹자. 응. 자. 프라이팬. 어, 프라이팬이야?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자.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야. 그렇지.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너무 케어를만 계속 칠 수 없잖아. 어? 전하연. 왜 또 기분이 안 좋으실까? 첫째, 반응하지 마셔야 됩니다. 2단계가 네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할 거야. 세 번째는 절대로 자리를 뜨시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걸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부모 역할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음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그쳐지면 그때 아이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걸 알려주셔야 돼요. 네. 하율이 화난 거 풀릴 때까지 아빠 기다릴게. 하율이 화 풀리면 아빠한테 와. 하율아, 게임하는 게 하율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알아, 그래? 그렇다고 너 짜증낸다고 네 혼자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이제 안 그럴 거야. 이제 안 그럴 거야.
이제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 우리 궁금한 거 우리 궁금한 거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 왜 난 초록색? 초록색! 핑크색 좋아하는 동물 아니 왜 그냥 멍멍이 멍멍이 우리 이번엔 순서를 정할 거야 자 알았어 우리 이번엔 순서를 정할 거야 하율이, 하빈이, 선생님 그 다음에는 하빈이, 하율이, 선생님 선생님, 하빈이, 하율이 이렇게 갈 거야 어? 알았지? 좋아하는 과자는? 하율이는 초코과자 초코과자 딸기과자 딸기과자 선생님은 새우 과자? 새우과자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싶은 곳 잠깐 놀러 가고 싶은 곳 잠깐 이번에는 하빈이 먼저야 놀이공원 키즈카페 오 선생님은 바닷가 바닷가 가고 싶다 좋아하는 장난감은 하유에는 아니 기다려야지 하유에는 아니 기다려야지 누구 순서지 누가 먼저 놔라 선생님. 선생님 그렇지 빙고 딩동댕동 선생님은 딸랑이 하빈이는 자동차 놀이 하율이는 인형놀이 인형놀이 야 우리가 순서를 정하니까 좋다 그지 어 자기 순서 잘 기억했다가 기다리는 거야 어이 잘했어 쩡쩡 맞죠 응? 하율아 오늘은 19일이야 오늘은 하율이나 19일 그러면 하율이가 동그라미 어, 됐지. 오늘은 하율이가 먼저 하는 날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네 타러 갈 건데 그네를 누가 먼저 타야 돼? 그네를 누가 먼저 타야 돼? 하율이가 먼저 타야 되지? 야, 그네 너한테 타야지. 하율아, 대신 자, 여기 시계 봐봐. 꼬불꼬불한 바늘 여기 부에서 첫 번째 별까지만 타는 거야. 오케이? 어. 약속 지켜야 돼. 하율아, 꼬불꼬불 바늘 첫 번째 별에 갔어? 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지? 하빈이 차례야? 네. 그러면 이제 하율이가 스탑하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어, 발은 치워야지, 발은. 하율이 맛있어? 봐, 똑바로 앉으니까. 아, 어. 하빈아, 먹고 가자. 응, 이거 들고 가. 하율아. 하빈, 같이 들어가는데, 하빈이 먼저 샴푸도 하고, 하빈이 먼저 목욕한다. 알았지? 치카치카도 하빈이 먼저야, 오늘은. 오케이. 하빈아. 하빈아. 내가 먼저 할 거야. 하빈아. 하빈이는 하율이는 엄마가 아빠에게 도와주면 손가락을 안 붙이지 오케이 손가락을 빨리 안 붙입니다 약속
도장 사인했어. 뭐 뽀뽀도 도장. 뽀뽀다. 이제 너희들 밖에 나가서 생활하렴. 안 돼요. 지혜야, 지혜야. 바비나 아이라, 오늘 누가 먼저 하는 날이에요? 아유리요? 그러면 체크해보자. 옳지. 하빈아, 근데 오늘 하유리가 먼저 하는 날이잖아, 그치? 어우, 착해라. 다음에는 하빈이 날. 다음에는 하빈이 날이지. 자. 우와. 나 너한테 되게 힘들다고. 하빈아, 우리 애기 손빠네. 손빼볼까? 뭐, 우리 아빠한테 뽀뽀 좀 해줘야겠다. 다 좀 치워보세요.